드디어 꿈을 이뤘네.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. 네? 최사라 수석실장. 당신 해고야. 대박이다. 콜. 와, 내 말 맞지? 어, 그러니까. 야, 내가 뭐래? 야, 내가 배부랬잖아. 안 되지, 전 진짜. 변호사님이 절 부당해고 하셨는데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지 물어보려했습니다. 최 실장은 회사 해고 규정을 충족했어요. 그래서 모든 임원이 같은 의견으로 해고 처분한 겁니다. 그동안 수고했어요. 나가보세요.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겁니다. 노동청으로 바로 갈 거라고요. 네, 그렇게 하시죠. 차은경 변호사님 좋아하는 감정, 그거 저랑 다를 거 없어요. 우아한 척하지 마세요. 법무법인에서 10년이나 일하신 분이 리걸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시나? 내심의 의사는 행위로 발현되어야만 법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. 만에 하나 조금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 당신처럼 살진 않아.